안녕하세요. 카라오의 브이로그의 카라오입니다. 오늘 찍을 브이로그 영상은 지금 여자친구가 카메라 뒤쪽에 있는데 저에게 메이크업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후에는 여자친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 후에 카라오가 메이크업을 받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팅이 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과정을 찍고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트로 장면 같은 거. 일단 제가 스킨하고 로션은 바르고 올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전반적인 화장에 대한 컨셉은 있나요? 남친 얼굴에 화장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 참여해준 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여자친구 MJ님 메이크업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났어? 이거 뭔가 있는 느낌은 난다. 내가 막 입술 내밀고 이러면 유튜브에서 막 이제 입술 그러지 마라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뭔가 달라지긴 했어. 오, 확실히 화장을 해야 돼, 오빠. 화장을 하기 위해 핀을 먼저 꽂을게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구토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메이크업을 진행할 거죠? 입술 각질 먼저 잘라줄게요. 그리고 2분 정도 있다가 지우면 돼요. 말을 못한다고요? 그러려고 막아놓은 거예요. 닦고 오세요, 이불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되게 신기한 거,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입술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각질을 했으니까 립밤을 발라줄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죠? 이번에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 피부가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잘 맞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보다 더 좋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뭐죠? 기초 화장이라서 그래요. 말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혹시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다 알아요, 여친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토너 크림이에요. 토너 크림의 역할은 뭐죠? 얼굴을 밝게 해주는 건데요. 아, 톤업 크림? 카라 오빠는 피부가 까무잡잡하셔가지고 제가 좀 톤업을 해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부가 너무 좋다. 느낌이 달라. 내 얼굴 만드는 거. 자, 이번에 팩트 단계입니다. 팩트의 역할은 뭐죠? 팩트는 얼굴을 더 뽀송뽀송하게. 화장을 더 잘 먹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자, 이번에는 뭐죠? 이번에는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가 눈썹을 그리는 건가요? 네. 오늘 눈썹을 이렇게 다 대만지고요. 그 다음에. 아, 그렇게 두 군데가 있군요. 네.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카라오님은 눈썹이 이쁘셔가지고. 네. 그거에 맞춰서 그려서 별로 티가 안 나요. 라인만 약간 다듬는다고 해야 되나? 색도 맞고 해서. 표시 안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은요? 아이 섀도우. 아이 섀도우. 좀 차가운데. 먼저
살색깔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조금 연한 갈색으로 발라주고 조금 깊게 바르네요. 네, 그래야지 티가 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요 맨 끝에 건 왜 안 쓰냐면 너무 진해서 안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털을 들어가면 되는데 털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다음은요? 자, 그 다음은요? 네. 속눈썹 영양제인데요. 이런 제품인데요. 광고는 아닙니다. 근데 제 속눈썹이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걸리겠지만 살살 바를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거는 뭐죠? 아이라인 눈에 감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살짝만 반응이 별로네요. 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상관없네요. 번지러우세요? 네. 됐습니다. 제가 쌍꺼풀이 없다는 게 참 아쉽죠. 다음은 아까 립밤을 발랐잖아요. 립글로즈 발라줄 건데요. 잠깐 자, 이제 해보세요. 지금 현재 중간 상태고요. 일단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거죠? 자, 오늘 화장을 끝났죠? 예. 그럼 이제 머리를 묶어줄 건데요. 먼저 핀을 뺄게요. 네. 끈 두 개. 두 개. 네. 머리빗. 머리가 가르마 난 것만 이렇게 돼 있니? 가르마 또 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자, 앞머리는 다이소에서 난 왕관이에요. 왕관이요. 아. 왕관입니다. 예. 여기다 걸치면 되잖아요. 됐어요? 네. 봐봐요. 괜찮은데. 목걸이요, 목걸이. 목걸이. 이거 비싼 거예요, 5천만 원짜리예요. 비싼 거라 잘 안 되네요. 목이 두꺼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됐다. 딱 맞네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귀걸이 꽂아드릴게요. 짜자잔. 완성인 거야? 마지막으로 반지를 끼워볼게요, 반지. 이거 손가락이 두꺼워서 들어가긴 하네. 두꺼워서 안 들어가서 뺏기는 거야. 옆을 벌려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참고로 제가 손가락이 되게 짧고 굵어요. 그래도 안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들어갔다. 반지도 꼈어요, 여러분. 오늘 카라오의 브이로그 MJ님께서 이제 저에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메이크업 영상 콘텐츠를 찍어봤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를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보는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보시고 계시다면 상당히 비위가 좋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색다르게 메이크업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봤고요. 오늘 카라오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고생하신 MJ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